책을 완독하기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교와 세계사가 그런 편에 속하죠.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책이 영 손에 안 잡힐 때는 서론과 결론만 읽는 것도 독서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가볍게 읽고 작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위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종교와 세계사 책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엮는 과정에서 서술자의 개입도 들어가죠. 책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는 기독교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곰브리치 세계사는 유럽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책 모두 생략된 이야기가 있으며 동아시아 이야기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책의 세부 내용들은 다른 책을 참고해 차츰 소개하려고 하니 우선 오늘은 책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봅시다. 첫 번째 책은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입니다. 최근 특정 이단을 통해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이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그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고 따르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전 먼저 이단이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단이란 기독교와 같은 정통 종교가 설파하는 진정성을 흔들고 파괴하려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단은 과거의 에비온주의, 도세티즘, 아리우스주의, 도나투스주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나가는데요. 최근 들어 이단은 과거에 유행하던 학문이나 신학적 개념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현상과 결합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에 반하는 사상입니다. 전통을 계승하길 거부한 모더니즘보다 더 급진적으로 전통을 거부하는 사상을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이단은 따분하기 그지없는 정통 종교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정통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에 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단 헤러시의 어원인 하이러시즈의 뜻만 봐도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세계를 통해 세상을 통제하려는 인간 고유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본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이단은 이름만 바뀔 뿐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란 종교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교를 통해 무엇을 느끼느냐에 더 관심 있는 하나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단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바로 이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로마 제국 때부터 시작했으며 12세기 탄켈름이나 요하임 같은 이단이 탄생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에도 이단에 의해 신앙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통 종교의 문화적으로 환멸을 느낀 19세기 서구 사회에서도 무신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으며 1960년대 미국에서는 신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진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시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 불완전함을 극복하고자 과학과 철학, 예술 등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진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는 에케호모나, 파르테논 신전처럼 원본을 복원하려다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훼손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책의 저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 아닌 진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더더욱 자기 발견의 종교가 아닌 구속의 종교라고 강조하죠. 진리를 훼손한 이단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 정통 종교를 서서히 위협할 것입니다. 정통 종교의 미래는 인간의 본능인 상상력, 예술 감각, 해방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와 정통 종교 간의 융합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통 종교의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맺는 일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책은 곰브리치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서양 미술사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에른스트 건브리치가 쓴 세계사로서 청명한 어린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 출간되다 보니 책은 전쟁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곰브리치는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전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죠. 당시에도 아이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흔했고 선생님을 흉보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곰브리치는 어른들도 나치 같은 폭력 집단에 가담하지 말라는 팩트 폭행을 날립니다. 곰브리치의 바람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반복되었지만 7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어느 국가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 가담하는 순간 모두 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계 여러 국가들은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에만 1,7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9.11 테러로 인한 총 사망자 수인 2,996명을 훌쩍 앞지른 것이죠. 앞으로 세계사를 집필하게 될 제2의 곰브리치들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기술하기 위해 과학의 영역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